큰형! 엄마, 큰형 왔어! 어? 아이고, 아이고 이놈아! 아이고 이놈아, 어떻게 된 거야? 어? 죄송해요, 할머니. 할머니. 아이고, 아이고 세상에. 들어가세요. 그래, 들어가자. 들어가서 얘기하자. 들어와. 어제는 어디서 잤어? 걱정 많이 하셨죠. 죄송해요. 미진이하고 어디까지 얘기가 된 거야? 헤어지기로 한 거야? 혼인이란 게 일륜지 대사인데 끝내긴 어떻게 끝내? 민수 때문에 리처가 마음 다친 거 몰라서 하는 소리 아니야.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늘 같은 남편을 짐 싸서 내보내? 괘씸한. 이게 다 대릴 사이로 보낸 내 탓이고 니애미 탓이다. 그래서 우리 집 대주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야. 저, 미진이는 뭐래? 달래는 봤어? 미진 씨 임신했어요, 어머니. 뭐? 미처가 애를 가졌어? 예. 그래서 민 씨가 지금 좀 예민한 상태예요. 당분간 제가 여기 와 있겠다고 했어요. 임신을 하고도 널 여기로 보냈단 말이야? 작은 형 왔어? 어. 형 왔어? 저 정태랑 얘기 좀 할게요. 아, 자, 그래. 회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? 나가는 거야? 예. 니처 내가 한번 만나봐. 나중에 어머니. 그래 쉬거라. 예 쉬세요. 야, 어떻게 된 거야? 형수님 임신까지 했다면서 집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다. 아, 근데 너 아까 하려던 말이 뭐야? 우리 장인어른 얘기인 것 같던데. 아니야 됐어. 뭐야? 무슨 얘긴데 하려다 만 거냐고. 이제 할 필요 없게 됐어. 쉬어.